아니 뭐 마치 라디오에 굶주린 사람처럼 오자마자 입이 터졌네. 입터. 아니 이제 제가 네. 이제 경기도 살다 보니까 아, 나와서 서울 나오면은 나와서 좀. 네, 제가 서울 나오면은 일단 뭐든지 많이 합니다. 아니 오늘도 보니까 예. 머리도 되게 예쁘게 하고. 아 오늘 그래서 풀 메이크업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늘 네. 오늘 스케줄이 있었나 보다. 물어봤더니 찍어줘 바로. 이거 바로 이거 신혜성의 음악 오디세이. 제가 아. 인기 가요 나갈 때랑 똑같은 스타일로 쫙. 고맙다 빡! 고맙다. 네 고맙네. 의상까지는 아. 제가 신경을 못 썼지만 오늘 제가. 네. 새 신발을 이렇게 신고 아니 오자마자 막 선물도 주고 네, 새 신발입니다. 옷에 막 뒤에 꼬리도 있는 옷을 입고 예 이거 제가 1년 전에 선물 받았는데 예. 이름표도 달아주고 아 이거 그냥. 이름표는요 네 이번에 저희 그 MD 상품을 디자인해준 친구가 네네. 되게 신화 창조로 오랜 기간 이렇게 저희를 찾으셨던 분인데 아 그래요 혜성 오빠랑 둘이 이거 했으면 좋겠다고 아, 이거는 상품이 그래요. 아니고요 달고 있어요 지금 예 특별히 준 겁니다 예 혜성 동안 네. 앞에는 뭐 해바라기예요? 저는 이거. 해바라기고 혜성 씨는 혜성 씨가 그린 거. 이거 아 고양이구나. 이건 제가 그린 거예요. 그렇구나. 예. 내 그림이 좀 낫지 않나요? 혜성 씨가 피카소라면 전 고흐.